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새로 구매한 렌즈에 대해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요 바로 이 렌즈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 렌즈는 사실 제가 인스타에 새로운 렌즈가 집에 따라왔다고 그렇게 포스팅을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여주셔서 저도 이렇게 인기가 많은 렌즈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이 렌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 한 일주일간 렌즈로 찍은 디지털 사진과 그다음에 필름 사진 몇 장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크론 렌즈와 일단 주미룩스 차이부터 설명드리는 게 아마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주미룩스와 주미크론의 가장 큰 차이는 아마도 뭐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좀 진득한 그런 발색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주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진한 색감과 그리고 컨트라스트도 좀 진한 느낌이 나는 반면에 주미룩스는 조금 더 맑고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물론 후보정을 통해서 주미룩스도 주미크론 같은 느낌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반대로 제가 처음에 주미크론을 구매하고 나중에 주미크론을 판매하고 주미룩스를 다시 구매했는데요. 그때 조금 주변에 여러 가지 리서치를 통해서 경험했던 거는 주미룩스를 구매해서 맑고 깨끗한 느낌을 즐기다가 주미크론이 그려지면 후보정으로 좀 진하게 컨트라스트를 줘서 주미크론 흉내를 낼수 있다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근데 거꾸로 크론을 가지고 맑고 투명한 주미룩스의 흉내를 내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대로 정말 그 주미룩스로는 때때로 크론의 흉내를 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제 룩스를 한몇년 동안 사용해 보니까 크론만의 그런 느낌이 또 그리워지는 그런 이상한 병을 앓게 됐는데요. 지름신이겠죠. 그래서 주미크론을 추가하려고 고민하다가 우연히 라이카 매장에서 올드렌즈를 봤는데 그게 이제 주미크론 2세대인 리지드 그 렌즈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요. 이 리지드 렌즈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굉장히 클래식하게 생겼습니다. 당연히 뭐한 60여 년 이상 된 렌즈이니까 클래식한 디자인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반면 이런 그 이제 현행 룩스 렌즈를 보면은 그냥 깔끔하게 떨어진 매우 단순한 정말 근대적인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두 가지 렌즈를 이렇게 나란히 보시면은 확실히 디자인의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를 보는 순간 일단 디자인에 첫눈에 반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워낙 리지드 50mm 리지드 렌즈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사용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워낙 이 리지드 렌즈에 대한 개체가 이제는 더 이상 찾기가 어려워서 그동안 보지 못했다가 매장에 이제 그 상태가 좋은 이 모델을 보고 참지 못하고 충동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 변명은 주미크론을 룩스와 함께 추가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뭐 어차피 구매하려고 했던 거다 뭐 이렇게 정당화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충동 구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주미크론과 룩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라이카 현행 렌즈와 올드렌즈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이카 올드렌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올드렌즈라고 하면 광학적인 성능이 매우 떨어져서 뭐 색소자도 좀 발생하고 플레어나 고스트 이런 현상은 당연히 발생하고 뭐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면들이 광학적으로 좋지 않은 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라이카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오래된 라이카 렌즈조차도 샤프한 그런 해상도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여타 다른 타사의 올드 렌즈 대비 굉장히 현행 렌즈에 가까운 그런 광학적인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한2% 정도의 차이만 현행 렌즈에서 광학적인 완성도가 더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선해도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대 개방했을 때, 선해도 느낌이 좀 다른데요. 일부 올드렌즈 같은 경우에는 중앙부만 선명하고 주변부가 이제 흐려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리지드가, 제가 이제 다양한 라이카 올드렌즈를 사용해 보진 못했지만, 리지드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개방, F2 값에서도 중앙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매우 선명한 그런 화질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기술적인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렌즈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차트를 보면서 테크니컬 데이터를 설명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경험에서 유저 익스피리언스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리지드가 이제 올드렌즈와 현행렌즈의 차이의 가장 큰 부분은 저는 빛의 해석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에스페리컬 광학적인 포인트가 들어가면서 ASP라고 하죠. ASP 기능이 들어가면서 플레어나 고스트, 색소차 억제 그런 부분이 이제 추가되면서 렌즈가 역광에서 찍더라도 굉장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피사체가. 반면에 그게 이제 현행 렌즈의 특징이죠. 반면에 올드 렌즈의 특징은 빛이 부드럽게 피사체를 이렇게 감싸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요. 제가 이제 화면의 장례를 보여드릴 텐데, 그 다음에 빛에 대한 해석이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려운데 굉장히 부드럽고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학적인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제 오히려 그런 현상이 사진을 찍을 때좀 아티스틱한, 좀 예술적인 그런 감성을 추가한다고 생각해서 현행 렌즈에서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올드렌즈의 그런 부분을 좀 찾게 되는데요. 이 빛에 대한 해석은 비단 개방했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좀 조였을 때도 그 현행 렌즈와 올드렌즈가 굉장히 차별화되게 나타납니다. 물론 개방하면 할수록 그 차이는 더욱더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보케가 다른데요. 리지드의 보케는 정말 몽글몽글하고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룩스의 보케도 뭐 나쁘진 않은데요. 보케에 반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리지드 렌즈를 구매해서 그 역광 사진에서 원래 역광 사진을 좋아하지만 좀더큰 재미를 느끼게 된것 같습니다. 이 리지드 렌즈 같은 경우에는 개방했을 때와 조였을 때의 느낌이 확 다른데요. 개방했을 때는 살짝 좀더 부드러운 느낌도 나오고, 물론 선명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조였을 때는 굉장히 샤프해집니다. 솔직히 조였을 때는 F2.8 이상, 4 이상 이렇게 조였을 때는 그 현행 렌즈와 차이점을 저는 거의 느끼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행 렌즈의 장점도 충분히 활용하고 또 올드 렌즈의 장점도 충분히 활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리지드 렌즈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역광 리지드 렌즈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 일단 저는 디자인, 클래식한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역광에서의 빛에 대한 해석,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룩스와 달리 룩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1.4에서 이제 그 2까지 사이에 반스탑 정도 더 있습니다.
그게 반스탑씩, 조리개가 하나씩 넘어갈 때 반스탑씩 더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에, 빛 때문에 잘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 다음에 2.8, 그 다음에 이제 2.8 다음에 4, 이렇게 조리개 에퍼처 링이 한 스탑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더 미세하게 어떤 노출을 조정할 때는 그런 조작이 좀 어려운데요. 어차피 반스탑 정도는 거의 예를 들어서 필름 사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이를 느끼기 어렵고, 디지털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뭐큰 차이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뭐 크게 그 차이를 빚어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 특징이 이제 올드렌즈의 특징인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제가 갖고 있는 그 현행렌즈로 복각한 이 주마론 렌즈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한 스탑 씩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현행 렌즈처럼 반스탑이 더 추가된 부분은 없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올드 렌즈의 느낌이 좀 물씬 나죠. 반면에 현행 렌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냥 깔끔하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최종 정리를 좀 드리면요. 라이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주미룩스, 그 다음에 주미크론, 뭐 주마릿, 엘마릿, 뭐그 여러 가지 렌즈의 조리개별 이름이 따로 있는데요. 그 이름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 다른 라인별로 렌즈의 개성이 좀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룩스를 구매했다고 해서 크론은 굳이 나는 사용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 다양한 렌즈를 한번 사용해 보시고, 아, 나한테는 이제 주미크론의 개성이 룩스보다 더잘 어울린다, 또는 주마릿의 개성이 좀더잘 어울린다, 뭐 엘마의 개성이 더잘 어울린다, 이런 부분을 하나씩 찾아 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큰 재미인 것 같고요. 또 현행 렌즈에서도 그렇게 다르지만 올드 렌즈와 현행 렌즈 간의 그런 세대 차이에서도 또 다른 재미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리지드 렌즈처럼 현행 주미크론과 또 다른 리지드만의 재미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재미를 느껴보시면 라이카를 사용하시는 재미를 좀 크게 더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리지드 렌즈에 대해서 소개를 제가 해드렸고요. 그간 디지털 및 필름으로 찍은 사진의 장르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